아시아 대륙 한반도에 서식하는 인류 무리들은 유아기에 이르면 한 곳에 모여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무리들이 그들의 주요 서식지인 유치원으로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어미의 품을 떠나 또래 무리에 합류한 유아들은 숨김없이 본능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녀석들은 처음입니다. 격렬한 에너지를 뿜는 녀석들에게 선생님의 통제가 없는 자유놀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 환경에서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이 녀석, 쉽게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 주변을 계속 맴돌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지금 녀석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건 그 자체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이 난장판 속에서는 뺏고 뺏기는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행동들로 인해 생태계에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녀석들은 이 험난한 자유놀이 시간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자유놀이 시간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녀석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의 경계를 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조절력과 주도성이 길러집니다. 실곧 혼자였던 이 녀석에게도 어느새 무리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녀석도 야생에 적응을 한 것 같군요. 이처럼 놀이 과정을 통해 힘겹게 얻은 성공의 경험은 녀석들에게 스스로 해냈다는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방과후 놀이 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는군요. 반가운 소식이죠?